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타이거의 팝송 영어 시간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캐롤인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해야 되는 건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따라 불러볼게요. 이렇게 빠른 노래가 아니라서 충분히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셋. Snow. 계속 또 2절로 이어지죠. 원래 이렇게 좀 천천히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주 빠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원래 이 노래가 이 천천히 부르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를 꿈꾸죠? Of a white Christmas. 흰색의 크리스마스. 흰색, white Christmas.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겠죠?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the ones. D가 아닙니다. 더입니다, 더. W 발음은 모음이 아니죠. 다 D라고 하던데. 더입니다. The ones. Onc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가사는 once가 아니라 once입니다. 그것들이죠. I used to know. 내가 알곤 했었던 것들입니다. 예전에 알곤 했던 크리스마스. 어릴 때, 그리고 뭐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흰눈이 왔었으면,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뭐 한다고요? 꿈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요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된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보시면, 핵심 영어 문법이라고 있어요. 핵심 영어 문법이라고 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설명도 있고 암기 영상도 있어요.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Where 주어 동사, 뭐뭐한 곳이죠? The treetops, 나무의 꼭대기들이 glisten, 반짝이고, 그리고 children listen, 아이들이 듣는 그곳에서 뭘 꿈꿔요? 흰색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다. To hear. 듣기 위해서 또는 뭐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Sleigh bells, 종소리들을 in the snow.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눈 속에서 종소리를 듣기 위해 듣는다. 뭐 아이들이 종소리를 듣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Listen to니까 조금 이게 끊어져서 이어져 있어서 듣다. 뭐죠? 썰매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으려고 아이들죠. 듣고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뭐가 있네? 나무 꼭대기가 반짝이는 그곳에서 뭘 한다고요? 내가 예전에 알곤 했었던, 내가 옛날에 경험했었던 그런 흰색의 크리스마스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뜻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관계대명사는 요거 하나 외워서 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렵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음사조동사, 웨어조동사. 이것도 핵심 영어 문법. 그다음에 있습니다. 타이거기 유튜브 동영상에 핵심 영어 문법이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검색이 되니까 그걸 보고 문법적인 것도 확실하게 좀 익히시고, 그죠? 그것도 그리고 이 노래도 캐롤도 같이 부르고요.
두번 불러 보겠습니다. 좀 빨리 좀 빨리 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 top glistens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한 번 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부르면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 영상을 보시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아주 잘 되겠죠, 그죠? Thank you. Have a good day.